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프로기사 김준석입니다. 오늘 살펴볼 강의는 인공지능 정석 3탄인데요. 그러면 같이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일단 지난번에 같이 배웠던 거 복습해보면서 살펴보시겠습니다. 화점에 두고 삼삼을 파고 양쪽 방향 다 어느 쪽 막아도 관계가 없었죠. 이쪽을 막고요. 밀고 빠졌습니다. 그럼 하나 밀어두고요. 젖히고 젖히고 이렇게 젖히고 막을 때 여기 끊는 게 포인트였고요. 그럼 또 여기 잡는 게 포인트였습니다. 그러면 돌려치기 하고요. 이렇게 잡는 게 또 포인트였고요. 여기 하나 또 끊어두는 게 좋은 교환이었습니다. 그럼 이어두고 날리자 두고 흙도 이 석점이 잡히면 안 되니까 날리자 두고 또 날리자까지 지난번에 같이 배웠던 변화였고요. 오늘 살펴볼 변화는 똑같이 화점입니다. 화점에서 날일자 걸치고 백이 흙이 날일자로 받았을 때 형태인데요. 옛날에는 모든 분들이 이제 많이 기억하시는 수는 이렇게 날일자로 달리는 수를 기억하고 계실 텐데요. 요즘에는 이게 별로 좋지 못하고 있다고 이제 평가받고 있는데 그 이유는 이제 손을 흙이 돌렸을 때 백의 최선은 이곳에 삼삼을 파는 게 백의 최선입니다. 그러나 흙도 이렇게 받아둬서 이 형태가 조금은 불만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요즘은 이곳을 이렇게 붙여갑니다. 그러면 흙은 이렇게 막아가는 것은 필연이고요. 여기서 이렇게 2단 젖히는 수가 있는데요. 이때 흙의 응수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오늘 배워볼 것은 이렇게 단수 치는 겁니다. 그러면 단수니까 당연히 백은 이곳을 이어가야 되고요. 그럼 흙도 여기서 두 가지의 갈림길이 있죠. 이렇게 이어두는 게 있었고 또는 이렇게 돌파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러면 돌파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곳을 끊고 흙은 이렇게 두 점을 살려야 되는데요. 그러면 백이 이렇게 실리를 취하고 흙은 이곳을 단수를 쳐서 옛날에는 두터움 대 실리의 정석이었는데요. 요즘에는 이곳을 이어서 백이 전투하는 것이 굉장히 까다롭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요즘에는 백이 좋은 변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뚫어두는 것은 별로 좋지 않고요. 이곳을 이어가는 게 보통인데 예전에는 이렇게 끊어서 이런 식으로 정석으로 많이 두었죠. 이렇게. 그러나 이것도 흙이 조금은 두꺼운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거 끊는 것도 요즘은 잘 안 두어지고 있고요. 이렇게 넘어가는 게 많이 두어가는데 이때 또 빠져가는 게 또 어렵습니다. 그럼 백은 여기서도 이렇게 한 칸 벌리는 수랑 이렇게 밀어가는 수 두 가지 모두 다 가능한데요. 이 모양은 또 이제 커제에 대해 알파고 바둑에서 이제 처음 나왔던 모양인데요. 이렇게 밀어갈 때 백의 약점은 이곳을 들여다보는 게 약점입니다. 만약에 이어준다면 이런 식으로 협공을 해서 백의 모양이 무겁기 때문에 흙도 충분히 두어갈 수 있는 형태가 되겠고요. 그러나 백이 이렇게 3으로 이어주지 않고 이곳으로 뛰어가는 수가 어렵습니다. 이곳을 뛰어갈 때 그냥 끊어두는 것은 이렇게 막아서 막아야 되는데 이어서 두 점이 잡혀버렸죠. 이렇게 되면 좋지 않고요. 그래서 이곳으로 밀어서 수를 늘려가야 되는데 만약에 이렇게만 받아주면은 이렇게 흙도 백 넉 점을 잡을 수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두어갈 수 있습니다만 이곳에서 이렇게 이곳을 또 끊어가는 수가 좋은 수입니다. 만약에 손을 뺀다면 이렇게 단수를 쳐서 축으로 잡히는 모양이 되겠고요.
그래서 이곳을 잡는 수밖에 없는데 그때 뛰어갑니다. 만약에 이제 그냥 끊어간다면요, 이렇게 막아서 이 넉점을 잡을 수는 있지만 나중에 이런 식으로 또 활용도 많이 당하기 때문에 백도 충분히 줄 수가 있는 모양이고요. 그래서 이곳에서는 이렇게 끊어가는 수는 더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먼저 찌르고 만약에 막는다면 이렇게 단수 치는 수가 성립하겠고요. 이렇게 빠진다면은 하나 찌르고 막을 때 끊고 여기를 막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호구자를 맞춰서 이것은 흑의 실리가 크기 때문에 흑이 충분히 두어갈 수 있는 형태가 되겠고요. 그래서 백도 이렇게 찌를 때 이곳을 그냥 빠져주는 것이 아니라 이곳을 먼저 물어가 봅니다. 만약에 이렇게 나온다면은 지금은 똑같이 빠져서 아까랑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네, 이곳을 찌를 때가 차이가 나는데요. 지금 이곳을 찌른다면 지금 단수 치는 것이 선수죠. 이렇게 받아줘야 되는데 막아서 끊어야 되는데 지금은 백이 막아가서 흑 다섯 점이 역으로 지금은 잡힌 모습이죠.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4로 찔러 갈 수가 없고요. 이곳을 그냥 끊는다면은 이렇게 막아서 이 넉점을 잡을 수는 있습니다만 나중에 이런 식으로 또 활용되는 곳이 남아있기 때문에 백이 조금이라도 재미가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흑은 바로 이곳을 끊어먹는 게 아니고요. 나중에는 이쪽으로 빠져서 노려볼 수도 있고, 또는 상황에 따라서는 이렇게 잡는 것까지 노려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렇게 되면은 정석인 건 알겠는데, 만약에 이렇게 단수 칠 때, 그럼 지금은 때려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때릴 때, 이렇게 빠져만 준다면, 찌르고, 끊어서, 아까랑 똑같은 형태가 되게 됩니다. 이거는 흑이 좋은 형태고요. 그래서 이때는 백이 이렇게 빠지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단수 쳐서 단수 치고 때리고 또는 이것을 이어준다면 있고 이렇게 단수 쳐야 되는데요. 뭐 이런 식으로 또 어려운 전투가 예상되는데 백이 약간이라도 기분 좋은 전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의 정석은 이렇게 단수 칠때 그냥 빠지고 백도 빠지고요. 흑도 여기서 끊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손을 빼고 나중에 이곳으로 빠질지 이렇게 끊을지 노려보면서 나중을 이제 기약하는 여기까지가 정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끊을 때또 여기 쳐놓는 건 악수인데요. 왜냐하면 아까 보여드린 모양에서는 이 단수 쳐져 있는 모양이 조금은 악수가 되겠죠? 그래서 그냥 이렇게 막아가는 수가 중요하고요. 흑도 막고, 백도 이어서 이렇게 잡아야 되는데, 또 백은 큰 자리로 가서 백이 조금은 재미가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곳은 이렇게 끊어두지 않고요. 여기까지 해두시는 게 오늘 배워볼 정석이었습니다. 오늘 강의 또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재밌는 내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